프로모들의 좌충우돌 벤틀레 탐험. 안녕하세요, 임동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종입니다. 네, 금요일 오후. 네. 정말 이 추운 날씨에 배너어택을 다시 함께 합니다. 네. 정말 춥죠? 이럴 때일수록 멋에 치중하기보다는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뭐 등하굣길 또 우리 출퇴근길에서 다니실 때 감기로부터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가 좀 춥거든요, 지금. 네, 상춘이 밑쪽에 보시면 지금 뭐 담요 같은 것도 준비해놓고 하셨는데. 잠바입니다. 잠바예요. 잠바 입고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네. 아, 요즘에 그 날씨는 너무 추우니까요. 네. 아, 하다못해 정말 춥다면 내복이라도 입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복 입어보셨나요? 내복은 뭐 겨울이면 항상 필수 아이템으로 이제 구매를 하곤 하는데 이번 연에는 특히나 반드시 장만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아, 그렇다고요. 아, 오늘 나오시는 분은 네. 내복을 꼭 입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게스트로 나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외롭게 쌀쌀하잖아요. 네. 외롭게 좀 다른 곳으로 떠났다가 이제 다시 따뜻한 둥지 안으로 돌아오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도대체 어딜 떠나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웅진스타즈의 이제 김승현 선수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잠깐. 저기, 네. 네. 저 멀리 인도로 떠나갔다 왔습니다. 오, 여행을 원래 좀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아, 그 여행을 평소에 좋아해서 그냥 스토브 기간 때마다 종종 가고 하는 편이에요. 아, 이번 연에도 여행을 다녀오셨나요? 아, 이번 연에도 저기 국내로 잠깐 다녀왔습니다. 오, 카레 많이 드셨겠는데요. 카레밖에 없어요, 저는. 카레하고 코끼리요. 네, 뭐 주로 그 혼자 여행을 떠나세요? 네, 혼자 가서 네. 거기 있는 분들이랑 같이 또 즉석에서 일행 꾸려서 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딘가에 가서 네. 거기서 일행을 만든다고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뭐 자신만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저 평소에 성격도 좀 소극적이고 한데 네. 여행 가면은 이제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화를 못 나누면 안 친해지면 네. 살아남지 못한다고 네, 이런 거. 그래서 적극적으로 친해지려고 노력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아, 사람이 확 변하는군요. 혹시 컴퓨터 앞에 서면은 네. 아, 키보드 가지고 또 싸움도 잘하고 그러나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예. 가끔 저희 팀에 그런 선수들이 몇 명 있긴 한데. 네. 저는... 오, 있어요? 네. 오, 그래요? 웅진스타즈 다 이렇게 선수들이 좀 조용하고, 조용할 것만 같은데. 누구예요, 누구? 근데 좀 가끔씩 욱하는 성격이 있는 선수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요. 오. 김민철 선수요? 김민철 선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조용할 것 같은데, 김민철. 이재호 선수? 아, 재호는 진짜 평소랑 똑같아요. 그럼 두 명 빼고? 네, 재욱이가 조금. 신재욱 선수가? 네. 아~ 이거 진짜 의외인데요? 가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웅진스타즈의 많은 선수들 이야기는 저희가 경기를 네.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1부, 시작을 해야죠. 예, 구성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구성은 몸풀기 게임, 종종 당장 바꿔, 그리고 아마고스와의 대결, 공방 1대1 이렇게 4경기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예. 예. 그리고 네. 서버입니다. 서버는 웨스트고요. 채널은 OP 한 칸 띄어서 MBC 게임 SBA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채널에 오셔서 뭐 김승현 선수에게 궁금했었던 질문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첫 번째 경기부터 갈까요? 몸풀기 게임입니다. 네. 방 만들어주시면 되겠어요. 방을 원하는 방제로 만들어주시고요. 비밀번호 1번부터 100번 사이의 숫자로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방제를 바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맵을 파이썬으로 해주세요. 좀 더 국민 맵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썬 유즈맵 세팅. 네. 자,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슬롯 2개 닫아주시고요. 방제를 알려주세요. 네, 방제는 베넷 어택 첫 출연입니다. 네, 네. 베넷 어택 첫 출연. 베넷 어택 첫 출연. 일곱 글자입니다. 이거노 해주시고 네. 바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분 벌써 들어오셨는데 오늘 반응 속도가 되게 빠르십니다, 모두. 예, 스타트 바로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김승현 선수와 함께하는 베네더텍 첫 번째 경기 몸풀기 게임. 일단 간단하게 좀 몸을 풀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예, 자, 김승현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 베넷 어택 첫 출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지를 베넷 어택 첫 출연으로 적어주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 방송이 진행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저희
여기 베네더텍 다녀간 저희 팀 선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뭐 저희 베네더텍에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면 보통 이 경기 수준을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에이 설마 뭐 배틀넷에서 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팀원들이 뭐라고 조언하던가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면 된다고 보통 다 그러는데 네. 코치님이 최근에 다녀오셔서 아 선수와 코치님? 네 항상 긴장하고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많이 지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네. 동기전도 아니고 장기전. 네. 아주 긴 그 장기전을 하면서 어떻게 이겨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연습생한테도 뭐 경기하면 네. 가끔 이기시는 실력을 아직까지도 자랑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이었습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빌드 같은 거를 연습생 애들이랑 실험하시긴 하시는데 이기는 모습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실험만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빌드를 시도해 보기는 하나 경기 승리하는 모습은 많이 보지 못했다고 이제 김승현 선수가 증인. 자주 이기는 것처럼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좋았군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 얘기는 본인의 얘기는 저 이제 믿지 않습니다. 오늘 김승현 선수가 뭐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더라도 저희는 70%만 딱 믿고 30%는 나중에 이제 웅진스타즈 선수가 오게 되면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농담이고요. 자 이제 12시 적응 12드론 퇴철이 앞마당인 것 같고 이제 김승현 선수는 운이 좀 안 좋게도 투서치 하다가 포지를 지어버렸네요. 이게 손놀림이 좀 빠른 편이 아니에요? 저 정도 되는데요? 제가 손은 느려 보이는데 그래도 예. APM을 측정하면 좀 빨리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한 280에서 300 정도. 에? 아니, 설마요! 되게 차분히 하는 스타일이시네요. 네. 네. 진실입니다. 쓸데없는 움직임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네. 김승현 선수가 기본기가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좀 손놀림이 막 이렇게 빠릇빠릇 뭐 소위 말해서 헛손질 막 이런 게 있기보다는 약간 차분한 개인 화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APM 속도도 참 적게 나올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빠릅니다. 네. 자, 서버는 저희가 웨스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OP 띄고 MBC 게임 SBA 채널에 오시면 저희 옵저버와 또 성춘형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 남겨주세요.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질문 배달 해드립니다. 네, 살살 보면서 캐논 지어가고요. 네. 저글링이 몇 개 나왔죠? 여섯 개 그러면 조금 긴장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맵이 앞마당이 좀 넓어가지고. 네, 특히 또 6시 그다지 반갑지 않잖아요. 네. 초반에 또 김승현 선수가 몸풀기 게임부터 지면은 이미지가 많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것도 저글링 초반에 들어온 것에 네. 끝나버린다면 이거 타격이 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설마? 저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이거 어때요 김승현 선수?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이제 뭐 운명대로 되겠죠. 아 운명대로? 야, 이거 김승현 선수가 첫 경기 몸풀기 게임부터 엄청난 위기에. 우리 자인계 질럿이. 네. 야. 캐논보다 질럿을 먼저 준비했잖아요. 게이지 네네. 먼저 늘렸으니까. 천만 다행인데. 야, 질럿이라도 늦었고 프로그램을 잡혔으면 이거 진짜 끝장날 뻔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그래도 역시 컨트롤로 뭐 프로그 몇 개 잡히긴 했습니다만. 정말. 잘 막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황은 좀 별로 좋지 못하죠? 네 이게 처음에 제 시나리오는 여기로 지나가지면 안 됐었는데 지나가져서 굉장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파이썬 안 하신 지 오래되셨죠? 네. 일단 뭐 보통 프로게이머들이 요즘 하는 맵에선 이런 실수 잘 안 하는데 김승현 선수가 이제 파이썬이라는 맵에서 워낙 경기를 한 지 오래됐었기 때문에 특히나 6시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리거든요. 안 해보면 잘 모르니까. 이런 실수로 저글링 6마리 난입을 허용한 상태에서 경기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뭐 잘 막은 편이고요. 네. 아, 아까 그 당황했던 그 기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저, 막아낸 이후에 또 진로 견제까지 들어갔는데 드론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상급 콜로니까지 이제 건설을 하고 계셔가지고 김승현 선수가 굉장히 좀 해볼 만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줄넛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보내주면서 네. 아, 좀 문제를 했었던 김승현 선수고요. 자, 스파이어 타이밍이 굉장히 늦죠.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이십니까? 이제 그냥 이분이 여기 저랑 하시는 분이 초반에 좀 신이 나셨었는데 네. 지금 상황은 뭐 저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요. 그냥 화세어로 잘 보면서 적절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자 이제 뭐 봐가면서 맞춰가겠다. 프로토스의 의도가 보이는데 일단 오버헤드를 몇 개 잡히느냐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발업 질럿을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네. 지금 발업 질럿을 쓰려고 질럿 꾸준히 뽑고 있어요. 아, 계속 누르면서 발업을 네. 찍어주면서 찔러주면서 이제 템플러 체제를 구축할 예정인 김승현 선수와 조금은 가난한 저그 이제 시청자분과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글쎄요, 오버로드 좀 많이 잡히면 시청자분들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예. 오, 스포크로니 건설지기가 생각보다 너무 빨랐는데요? 네. 예, 지금 당장에는. 어? 어? 야. 또 들어가요. 스타일 독특하신데요? 예, 지금 오버로드 잡히건 말건 막 스포크로니까지 건설을 가시면서 저글링 난입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데 야, 근데 이거 막히게 되면 저그 큰 이득 보지 못한 거거든요. 예, 난입을 두 번이나 했죠, 지금까지. 네. 고작, 좀 굳어낸 거, 굳은 건 없고, 넥서스 좀 때리다 말았죠. 지금 아둔, 또 캐논 때리다 말았죠. 아, 뭐 하나 제대로 부셔버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는 커세어와 질럿 함께 러쉬 가게 되면은, 방어타워, 제대로 건설해놓지 못하면 그냥 여기서 밀리고 경기 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캐논까지 이제 안전하게 또 건설. 화가 난 김승현 선수가 가만히 있을까요? 커세어 묶으시려고 그러죠? 네. 이제 프로 바깥으로 나가는데요? 다시 해야 돼요. 실제 경기에서 저를 썼던 적 있나요? 실제 제가 방송에서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시청자분들은 재밌다고 하시지만 네. 저는 와서 눈물이 나는 그런 게임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닉네임이 뭐 있었잖아요. 네. 왜 붙여준 건가요? 오메킴이었나요? 아. 닉네임이 뭐 있었던 건 왜 그런 별명이 붙었었죠? 네, 지금 같은 실수를 방송에서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요. 안 할 것 같은 실수를? 네, 네, 그런 설명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OME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외국에서도 네. 대부분 통용이 되거든요. 아, OME의 약자 오메 팀 해가지고 저도 OME 경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오마이 아이즈의 약자잖아요. 네. 으악 내 눈 이거잖아요. 네. 그런 말을 들을 때 게이머의 마음은 진짜 찢어지죠. 굉장히... 와! 와! 뮤탈리스크 스콜 서글링! 우와! 그러나 커세오가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또 공일업까지 완료되어 있는 질러스 있죠? 네, 공일업. 안 됐나요? 아니, 됐어요. 아, 커세오도 됐고요? 네. 아직 안 됐네요. 네. 아, 지금 당장 한 대 이상의 저글링이 있어야 캐논이라도 두고 네. 뭐라도 해주는 건데 이건 또 가서 아두는 무슨나 많아 아닌가요? 질럿도 바로 됐으면? 그러게요. 템플러 카이브도 지어줬겠다. 질럿 바로도 됐겠다. 별로 큰 피해는 주지 못하는 건데 아마도 시청자분도 좀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베네도텍 계속 도전을 하시다가 처음으로 또 출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김승현 선수하고 하고 있는 이 경기를 또 영광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자, 저희 또 질문 받고 있습니다. 계속 OP 뛰고 MBC 게임 SBA 많은 분들이 이제 모이고 계신데 질문도 계속 올려주세요. 경기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김승현 선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APM 높게 나오게 하는 방법. 네.
뭐 물어보시는 분이 있네요. 김기현 선수 아십니까? 그냥 APM만 높게 하려면 그냥 막 이렇게 막 손을 재빠르게 움직이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우스 커서를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숫자 버튼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넥서스나 해처리 이런 거 1번으로 지정해 놓고요. 뭐 몇 번으로 지정하든 그 1번만 계속 누르고 있는 겁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 APM이 1000이 넘게 올라가요. 아, 그냥 누르고만 있으면? 네, 누르고만 있으면. 아무튼 수경종에서는 그런 이상한 것만 많이 합니다. 저 뭐 APM에 대한 욕심은 사실 없는 게이머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친구들에게 APM 자랑하고 싶다 그런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스테오가 부장분들과 함께 네. 봤는데 여기서 거의 뭐 드론을 못 잡습니까? 자, 이거 롤커 생산되기 직전 타이밍에 김승현 선수가 경기를 끝낼 수도 있는 타이밍이었었는데 굉장히 또 잘 막으셨고요. 이제는 좀 장기전 구도로 흘러가야 되겠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좀 독특한 운영을 하시면서도 좀 상당히 실력자신 것 같아요. 오, 어떤 점이 독특한가요? 그냥 평소에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네. 프로게이머의 플레이 따라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자기만의 빌드를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의 스타일에 대한 칭찬을 김승현 선수가 해주고 계신데, 와, 열코 두 개. 다 잡히나요? 아쉬운데요, 아쉬운데요. 아, 좀 되는 날 같습니다, 오늘 김승현 선수가. 네, 그리고 어떤 분이 또 경종이 군대는 여름에 갈 건가요, 겨울에 갈 건가요 남겨주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여름에 가고 싶어요. 언제 영장이 나올지 또 모르니까요. 네, 또 추운 거보다는 더운 게 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둘 다 힘든 겁니다. 둘 다. 예. 가을에 가겠습니다. 예. 또 이 가을은 또 조금 지나면. 조금 지나면 진짜 또 이 겨울이니까요. 봄에 가겠습니다. 봄이면 봄도 춥죠. 그리고 잠깐 있으면 여름이죠. 예. 네. 뭐 어쨌든 남들 다 갔다 온 거 아무 때나 가서 힘들게 고생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좀 장기전으로 흘러갈 줄 알았더니 좀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데요. 네. 2시 같은 경우에 네. 굉장히 가까워서 그 부분에 방어를 많이 해놓으셨는데 앞마당에까지 하셨으면 굉장히 좋으실 뻔했는데 앞마당에는 미처 방어를 못하죠. 네, 의외의 공격에 앞마당이 완전히 네. 박살이 나버리는 거고 이제 본진도 추가 병력 보내주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몸풀기 게임 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네. 아, 그래요? 프로게이머 치고 몸풀기 게임을 뭐 풍부한 네. 코치 정도는 돼야 한 이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원래 풀기분들 경기할 때는 세팅 열심히 하듯이 몸풀기 게임 열심히 하시면 오늘 하루 종일 성적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냥 뭐 좋든 안 좋든 그냥 즐기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3시에 멀티가 워낙 또 가난하게 김승현 선수의 러쉬를 계속 막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없어요, 멀티가. 김승현 선수가 멀티 이곳저곳 가져가고 뭐 옵저브 생산하고 물량 뽑아내더라도 시청자님은 이제 어디 한 곳 견제를 가기가 참 까다로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다수의 자원 확보를 못한 적으로 보면 지금은 펑크 하나, 유닛 하나 뽑는 것도 정말 싫을 텐데 네. 펑크 두 개, 고작 두 개요? 자, 펑크 두 개, 옵저버, 자, 옵저버. 러커가 한 네 개 정도 눈에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건물 배치가 뭐 보통의 저구처럼 꼼꼼한 것도 아니었었고 네. 러커가 너무 쉽게 노출됐었죠. 그렇죠. 이제는 뭐 시청자분이 더 이상 버티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쪽 5시 멀티 견제하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긴 한데 이미 미네랄 멀티를 김승현 선수는 완성을 시켜버렸다는 것.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생각이 안 나네요, 저 보이저로서. 예. 이렇게 중요한 부분까지 공격을 향해서 좀 사라져버렸는데 이걸 네. 이기는 것 자체가 어쩌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뭐 아무리 강한 프로게이머가
대신해 준다고 해서 역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템플러의 악한 네. 가수 게이트웨이. 그는 제대로 된 견제 한번 네. 못해보게 되면서 이번 몸풀기 게임을 네. 김승현 선수가 잡아버립니다. 자, 몸풀기 게임 한 15분가량 이제 쭉 푸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첫 느낌이? 그냥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것 같다고 느꼈어요. 자, 몸풀기 게임 시청자분이 이 정도 실력이라면 네. 저희가 이제 섭외하신 아마 고수님 네. 이런 분들은 진짜 잘하시거든요. 네, 자, 그런 아마 고수와의 대결 전에 종족 당장 바꿔 가겠습니다. 네. 종족을 바꿔서 게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참치죠? 네. 네, 김승현 선수의 주종족이 이제 프로토스니까 네. 테란 혹은 네. 저그 중에 자신 있는 걸 고르셔서 방을 만들어주세요. 자, 어떤 게 더 편합니까? 저는 제가 상대할 때 테란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네. 저도 테란을 하고 싶어요. 테란 해보세요, 그럼. 네. 자, 방제 약간만 수정을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서버 웨스트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계속 들어오셔서 김승현 선수에게 궁금했었던 질문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질문을 배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방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방제는 베넷 어택 만세로 했습니다. 예, 베넷 어택 만세. 만세. B번은, 1번부터 50번 네. 사이로 하도록 하죠. 자, 슬롯 두 개 정리해 주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오! 오! 드록바님 오셨습니다. 자, 이그노 해 주시고. 네. 그냥 자동으로 해 주시면 돼요. 네. 이그노와 함께 시작 해주시고요. 이제 베네더테 가족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저분이 네. 프로토스도 하시네요. 이분은 주종족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테란으로 이제 이겼던 분들이 뭐 저그 유저분들 굉장히 많이 이기셨고요. 유신희 선수, 김동현 선수 실제로 많이 이기신 분이네. 저희 아마 승률이 패보다 승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프로토스 하는 거 처음 봐요. 아, 정말요? 아마도 종족 상상을 노리고 계속 종족을 스위치 랜덤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우리 드록바님의 프로토스 실력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란으로 이 베네노텍 출연했었던 저그 선수들을 종종 잡아냈던 선수였는데 선수라기보다는 분이시죠. 네. 김승현 선수 아까 임성춘에서 잠깐 질문했었지만 인도에서 카레 진짜 드셔보셨나요? 네, 카레 많이 먹었어요. 한국에서 먹는 카레하고 맛이 좀 달라요? 네, 인도식은 한국이랑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럼 상상하고 있는 그 카레 맛이 아닌가요? 네, 그거랑 매우 다른데 근데 먹다 보면 되게 맛있게 느껴지는 카레. 거기서는 커리라고 커리. 네, 하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쵸? 근데 그 많은 나라 중에 인도 여행을 선택하셨나요? 뭐 저희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미국, 캐나다 막 이렇게 나라 되게 많잖아요. 여행 가고 보고 싶은 나라가 인도를 선택하신 이유?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쪽 서양권 나라도 좋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인도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되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게 됐어요. 예, 그래도 뭔가 혹 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도 가면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해서 갔던 거 아닌가요? 그냥 제가 프로게임을 생활하면서 되게 네. 숙소 안에 오랫동안 있고 뭐 움직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고생도 좀 해보고 싶었고 많이 돌아다니는 걸 하고 싶어서 땅덩어리 넓은 땅 가고 싶은 것도 좀 있었고요. 인도에 가고 싶은 마음도 크기도 했고 해서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네. 공항에서 네. 한국 분들하고 이제 모여서 출발을 하셨나요? 같이 그 여행사에서? 아니 여행사 통해서 안 가고 그냥 네. 자유 여행으로 자유 혼자? 네. 혼자 이제 거기 딱 도착을 해서 인도에 네. 혼자 이제 뭐 책을 보고 다 돌아다니신 거예요? 지도 보고? 네, 그렇게 계획하고 갔는데 네. 공항에서 또 혼자 오신 분들이 은근히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분들이랑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럼 좀 외국어가 되나요? 저는 그냥 생활할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생존할 정도만. 인도에서는 어떤 말을 쓰나요?
인도에서는 그 예전에 영국 식민지여가지고요. 네. 영어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시골에 가면 이제 힌두어를 쓰는데 그건 정말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힌두어는 알아들을 수가 없고 예. 이제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보유하고 계신 김진현 선수. 네, 뭐 혼자서 외국어도 숙달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여행을 떠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평소 그런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직접 도전을 해봐야 이 소미가 풀리게 되는 건가요? 그냥 되게 가보고 싶었던 거나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지 좀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게임에 집중할 수가 있고 네.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 네. 해보고 싶은 것도 한번 했겠다. 다시 한번 파이팅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기분이 되고 있는데 저도 요즘에 혼자 여행을 한번 가볼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때마침 또 김승현 선수가 베네트팅 나온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했었던 거 이제 시청자분이 질문하기보다 제가 직접 질문을 하려고 마음을 품고 왔었는데 또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또 재밌네요. 거기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되게 많은데 지금 다녀온 지 좀 돼가지고 네.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 다이어리 같은 거에 적어놓은 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럼 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거나 막 진짜 깜짝 놀랐단 말이야.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인도에서 네. 네팔로 넘어가서 히말라야 트레킹 하려고 할 텐데 네. 산에 혼자 등산 갔다가 좀 낮은 산인데 네. 히말라야를 트레킹이요? 네. 네. 그러니까 정복하고 오겠다라는 생각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적당히 좀 갔다 오는 그거였나요? 네, 정복하려면은 저기 산악인 분들도 목숨이 있는 위험한 곳이라서 네. 그냥 즐기는 정도로 하려고 했어요. 그럼 코스가 있나요? 네, 그 코스가 되게 많은데 네. 저 같은 경우 거의 초보자 코스로 갔어요. 네, 그러세요? 네, 그래서 낮은 산에 한번 올라갔는데 중간에 길을 잃어가지고 산에서 이제 산이라서 휴대폰도 안 되더라고요. 네. 길도 잃어가지고 외국인데 사람의 흔적도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호신용으로 작은 칼을 하나 들고 다녔는데 네. 그걸로 이제 거미줄 같은 걸 해치면서 산에서 길을 찾아서 막 내려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혼자서요? 네. 그때는 그 함께 하신 분 어이구 질문을 드리고 있는 사이에 죄송하게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그 함께 가셨던 분들은 어디 가셨었나요? 그때는 이제 일정이 안 맞아서 그분들은 다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저 혼자 이제 갔었거든요. 네. 그랬군요. 혼자서 그 히말라야 등반을 하다가 예. 길을 잃었었던 김승현 선수. 야, 진짜 되게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오셨네요. 다음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또 인도를 갈 수도 있습니까? 네, 뭐 인도를 되게 제가 많이 한 두 달 다녔는데 그래도 예. 다 보기엔 굉장히 시간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이제 올해 갈 생각하고 있어요. 장기간. 그럼 지금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좀 이룰 때까지는 네. 좀 쉬어야죠. 네. 그런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해체는 네. 1번 쭉 누르고 있으면 이제 AP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안 된다고 하네요. 제가 이걸 해봤었거든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몇 년 전에 막 두 버전으로 그랬었나 봅니다. 제가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쭉 누르고 있으면 올라갔었는데 확인해주신 저희 뭐 군님 감사합니다. 사과의 말씀 드리겠고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APM 올리시려면요. 열심히 손놀림 여러 가지 클릭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공부를 좀 자제하라는 네. 이게 그런 말씀 같습니다. 네. 네. 자제하겠습니다. 예. 네. 공수 쓴다고 한강 이기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럴 시간에 저도 이제 실력을 키우도록 할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본진이 통통 됐습니까? 네. 왜죠? 리본 때문인가요? 자주 나오신 분 밖에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 프로파님이시죠? 네. 어이구, 프로게이머 몇 분을 벌써. 이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확실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이분이 진짜 프로게이머가 아니실까 싶은데. 예, 그냥 빈틈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고, 또 자원적인 문제가 있는 김기현 선수 입장에서는. 아, 톨에 또 여기저기 지을 만한 그런 여력도 없었습니다. 네. 야, 살짝 그 3시 쪽에 붙여서 로보틱스를 지어서 최대한 공중거리 빠른 경로로 드랍을 시도하셨었는데 완벽하게 김중현 선수가 당해버린 상황이고요. 앞마당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앞마당이 없어서? 앞마당이 없어서 희망은 있긴 한데 되게 안 좋은 상황 같아요. 아두는 뭐죠? 리버 드랍 하시면서 다크 드랍까지 생각하시고요. 와, 캐논까지 지으시고요. 네. 아예 넥서스에는 관심도 없이 경기를 그냥 끝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보이시는데. 예. 저희 뭐 올인성의 공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선수는. 아, 그런 올인성의 공격을 막아낸다면 좋겠는데, 그 전에 이 리버 어떻게 합니까, 리버? 네. 자, 이 리버를 잡아내기만 하고 이제 한 번 더 올 수 있는 다크 드랍이라든지 뭐 리버 드랍 이거 한 번만 더 맞게 되면 이제 김승현 선수도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시청자분도 멀티가 없는 상황이라서 방심하실 수 없는 상태고요. 아, 이건 정말 쉬지도 않고 오네요. 이제 드록바님이 들어오실 때는요. 저기 저희 위에 상단에 자막 보면 김승현 vs 예. 시청자라고 되어 있는데 드록바님이 들어오셨을 때는 저걸 아이디를 달아드려도 될 것 같아요. 아, 뭐 김승현 대 드록바 이런 식으로 너무 승률이 좋으시니까요. 저희 이제 밴드더트에서 가족 모시듯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기 진행은 김승현 선수가 약간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이 불리한 부분은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확장이 조금은 빠른 체제였다라는 것. 또 프로토스는 아직까지도 추가 확장을 하지 않았기를 이건 바라고 있는 거죠? 오, 이거 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드록바님도 멀티를 한번 시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멀티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오, 아니요. 죄송해요. 제 계란말이가 스탠 하나 낭비했네요. 섬이라도 설마 가져갔다면 진짜 울 뻔했습니다. 네. 자, 뭐. 안 되고요. 네, 뭐 지켜보고 계신 우리 OP MBC 게임 SBA 채널에 계신 분들도 첫 멀티 한 것 같다고 막 이제 문의를 하고 계신데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쉴 때는 뭐 하세요? 쉴 때는 그냥 외출해서 뭐 영화를 보거나 뭐 데이트를 하거나. 여자친구랑요? 네. 있어요? 네. 되게 솔직하시네. 대부분 없었거든요? 네. 근데 김승현 선수는 대놓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있었는데 그냥 없는 척 하신 것 같아요. 다. 그런 분들이 많죠? 네. 많겠죠? 예, 많죠? 네, 예, 많이 봤습니다. 네. 아, 있으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될 걸 가지고. 네. 왜 자꾸 말을 못 하는 건지. 용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자친구 몇 년 되셨어요? 지금, 1년 3개월 정도. 1년 3개월이요? 네. 그러면, 김승현 선수가 좀 한참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네. 뭐 스타크래프트 하시고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좀 많은 힘이 되어줬겠어요. 네, 그때 제가 힘들 때였는데 네. 되게 잘 위로해주고 그래서 더 잘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김승현 선수가 스타1에서 이렇게 좀 괜찮게 성적이 계속 나오던 시절에 스타2로 전향했던 것 같은데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그냥 뭐 제가 게임을 하면서 조금 지친 면이 있어서 그냥 꼭 스타트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그만뒀다가 어쩌다 보니 스타트 하게 됐고요. 그때 그 여자친구를 인도 여행에서 만나가지고. 우와! 인도 여행하실 때 만나신 분이 여자친구가 된 거예요? 네. 그거 좀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그냥 저랑 같이 다닌 일행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게 야 드라마인데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원래 되게 힘든 일 같은데 말이죠. 저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어느 정도 계획하고 여행을 떠나신 건 아니죠? 아 인도에 아 이거 신부감 찾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하면 인도에 갔다 얘기죠? 인도의 공주라든지 그렇죠? 우리나라 분이십니까? 네, 네 저희 한국 국적을 물어보시고요. 아,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대신 질문해 주셔서. 어쨌든 거기서 이제 공항에서 만나신 거예요? 아니 그냥 인도에서 네팔로 가서 네팔에서 참여했어요. 어떻게요? 네팔에 갔어? 갔습니다. 딱. 가서 제가 트레킹을 할 생각이어서 네. 트레킹은 이제 혼자 가면 강도 같은 사람 굉장히 만날 위험이 높아서 남성분이랑 같이 다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룹을 찾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네. 그 그룹에 있었던 분인데 같이 뭐 등산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더 친해져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좋겠네요. 그럼 나중에 또 먼 해외 여행을 갈 때는 네. 그렇게 외롭지 않게 같이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여행을 또 일단 두 분 다 여행을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취미가 같은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다음에 여행 갈 때는 그게 신혼여행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렇잖아요. 좋겠네요. 축하할 일이니까, 그거는. 신혼여행은 언제 가실 겁니까? 신혼여행은 제가 프로게이머로 성공한 뒤에 가요. 성공이요? 근데 지금 프로게이머로 성공하기 전에 일단 9시 멀티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요. 예. 약간 지금 상황에서 성공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번 경기는. 아, 진짜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실력자. 저희 밴드도 되게 자랑이거든요. 요즘 아마고스보다도 아마고스 코너보다도 더 많은 승수를 챙겨주셔서 이것은 거의 프로게이머들이 네. 하는 심시티인데 보통 부종족 대결하실 때 네. 팀원하고 이제 팀원 부종족 프로토스랑 하고 김승현 선수가 지금같이 테란을 하면 네. 승률이 자신 있는 편입니까? 승률이 그렇게 예전에는 되게 잘했는데 네. 요즘은 솔직히 승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그래도 반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현재의 김승현 선수의 실력은 김승현 선수의 그 좀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아직 그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직접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실력으로 봤을 때는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현재로서? 제 실력이요? 네. 좀 전성기라고 하긴 어려워요. 예. 그 프로리그에 항상 승수 챙겨주고 김승현 선수가 베이스 역할을 해줄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하고 비교해봤을 때 아직 감이 덜 왔나요? 한 80%는 온 것 같은데 네. 요즘 다 저는 다 온 것 같은데 네. 요즘 다 잘하셔서 그때보다 확실히 좀 틀린가요, 느낌이? 네. 와, 그건 뭐 거의 노력해봤지만 네. 안 될 것 같죠. 노력은 하신 거 맞죠? 근데 러쉬를 좀 과감하게 가시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김승현 선수의 두 번째 경기 좀 일방적으로 패배를 한 느낌도 좀 있어요. 예, 너무 쉽게 생각을 했나요, 상대분을? 아, 근데 제가 프로토스 처음 하신다는 말을 듣고 조금 방심했는데 네, 예.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뭐 저희는 저분의 테란을 많이 봤었거든요. 저그 상대로 할 때 그 테란. 네. 하지만 이렇게 프로토스 아니 그 테란 상대로의 프로토스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결국 패배를 하고 만 김승현 선수인데 한번 뭐 졌다고 뭐 크게 뭐 낙심할 필요 없어요. 네, 의기소침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뭐 그냥. 코치님은 여러 판 지셨으니까 그걸로 네. 위안 삼고. 아! 선수형 코치보다만 많이 이기면 되는 거예요, 목표가? 네, 네, 그냥. 야, 같은 프로토스 위주로서 이제 라이벌 의식이 아닐까 싶은데, 네, 바로 다음 경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고소와의 대결이 펼쳐지거든요. 네. 아, 연달아서 약간 부담되는 매치가
않을까 싶은데 오늘도 역시나 저희 제작진이 준비해놓은 이제 아마 고수님과 경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혼에서 1대1 아마추어 고수와의 대결을 펼쳐보겠는데요. 바로 방금 전에 패배를 한 김승현 선수여서 좀 빠르게 네. 마음을 추스리고 이번 경기는 승리를 따줘야 되겠는데요. 가능합니까? 뭐 이번에는 그냥 주동적으로 하니까 네. 아 그렇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승현 선수가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예 그래도 진 거는 부정적이고 네. 주정적으로 하면 안 지죠. 이런 걸 속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 이제 아마고스님과의 경기 바로 시작을 해주세요. 예, 이그노 하시고 바로 시작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저희 웨스트 OP 띄고 MBC 게임 SBA 채널로 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들 김승현 선수에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승현 선수 네. 연예인 중에 네. 누구 닮았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어떤 분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나 그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 말씀 안 하셨는데 어떤 분인지 짐작이 조금 오는 것 같아요. 누구요? 어떤 분이시죠? 두 분 올라왔거든요, 두 분? 아, 연예인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무한도전의 김태호 PD가 닮았다는 소리. 오! 진짜 약간 닮았어요. 그리고요? 그 연예인 중에 그거 빼고는 딱히 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조 PD가 아니라 조 PD. 조 PD랑 이적 씨를 합쳐놓은 거랑 비슷하다고. 방금 올라오신. 네. 지금 이제 저희 웨스트 채널에서 네. 그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처음 들어본 말인데. 그리고 김태호 PD라는 말을 이제 김승현 선수가 하자마자 반응이 딱이라고. 키 두고배. 해주고 계신데. 좀 엉뚱한 질문도 있네요. 인도에 가면 그 달심처럼 팔다리 늘어난 사람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뭐처럼? 달심이요, 달심. 아.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옛날에 뭔가 있어요? 옛날에 그 게임 있잖아요. 그 파이터 게임 있잖아요. 파이터 게임은 뭡니까?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하면 네. 되지. 스트리트 파이터, 맞아. 네. 거기서 보면 그 있잖아요. 요가 파이어 이거 하는 유닛이 아니고 캐릭터. 늘어나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좀 기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 좀 특이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냥 뭐 기본적으로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길어요? 네, 뭐 신체적으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애초부터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팔이 되게 얇고 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뭔가 특이한 구경은 할 수 없나요? 고인도 가면은? 뭐 특이한 구경이 그냥 길거리 지나가도 막 널려있는 곳이 인도라서 네. 그냥 특이한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인도로 직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특별히 뭐 특이한 게 있다면요 또? 그냥 사람들도 다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되게 특이하고 저희 우리나라 정서랑은 좀 다른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여자친구도 만날 수 있고 특이한 경험이잖아요, 그것도. 네. 특이한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도 여행 적극 추천한다고 합니다. 김승현 선수가. 예, 여자친구를 외로우신 분들도. 네. 약간 지금 시청자분이 포즈를 걸어주셨는데 지금 렉현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시청자분도 인터넷이라든지 뭐 혹시라도 다운받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면 예. 다 종료를 해주시고 경기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네.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이 게임을 계속 치러야 할지 네. 좀 시간도 애매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좀 렉 현상이 좀 심해서 예. 이렇게 경기가 진행된다면 계속 진행되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정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경기를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 2부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경기를 하시는 아마추어 고수분께서는 혹시 모르니까 컴퓨터를 재부팅이라도 한번 해보시고요. 1부는 잠깐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해야 되거든요. 김승현 선수 괜찮죠? 예, 저야 문제 없이 그냥. 예.
맞춰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크게 네. 뭐 유불리가 뭐 결정된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뭐 멘탈적으로 뭐 이게 뭐 좀 말리거나 그런 부분 없으시죠? 네. 경기하는 데 있어서. 네, 아주 그냥 편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에서 뵙겠습니다.